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KBS 오늘의 뉴스입니다. 경기 남부경찰청은 지난 20일 구경찰대학에서 경기 남부경찰청, 용인권경찰서, 경기 남부경찰특공대, 도소방재난본부, 용인소방서, 51사단, 한강유역환경청, 기흥구보건소 등 15개 기관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9 대테러 관계기관 종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. 이날 훈련은 폭발물, 총기 인질, 버스 납치, 화학 생물 테러 등 4개 유형의 테러 상황에 대응하는 훈련으로 기관별 역할과 임무 등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역점을 뒀습니다. 특히 최근 외국에서 국가 중요시설 공격에 드론을 사용한 사례를 감안하여 드론에 폭발물과 화학 생물 물질을 탑재하여 공격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것에 중점을 뒀습니다. 훈련 종료 후 배용주 청장은 경려사를 통해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생한 테러 유형에 대해 관계기관이 합동하여 대응하는 모습을 보니 경기도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참가자들을 격려했습니다. 지금까지 KBS 오늘의 뉴스였습니다.